얘기가 너무 좋죠. 얘기가 안 되지. 안되네요. 안돼요. 야, 뒤는 위험하다. 아, 이게 바쁘니까. 이게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양쪽에 버스 승강장에 다른 승용차가 안 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근처에 대부분 버스가 그 여기까지 열지를 못할 것 같아. 그 문제가 발생하지. 영주시 정기 저상버스 도입 시승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남서 영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종득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병기 영주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병아 경상북도의회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근 영주시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숙 영주시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충무 영주시의회 시민행복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충상 영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하숙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병창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성호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규호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주영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세연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영주여객 최현수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형수 영주시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유종군 경북 영주시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영주여객 대표 최현순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그 국회의원님, 도의회의장님, 특히 영주시장님, 그리고 또 김병기 시의회의장님, 도의회 임병하 도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영주시의원님들, 그리고 장애인협회 교통 관계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특히 또 모범운전자에서도 참석해 주시고 또 시청에서도 이 우리 전기버스 도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셔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여객에서는 이제 정부 시책에 맞춰서 완전히 무공해, 그 다음에 무소음, 자연 친화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람 친화적인 버스를 이 도입을 올해 이제 처음 그 각계 뭐 우리 시청이나 도청 그리고 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올해 이제 처음 두 대를 전기버스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서 올해 이제 처음 운행을 합니다. 이 첫걸음에 여러분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영주여객에서는 앞으로 내년에 버스 3대 그리고 내후년에 11대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경유차를 전부 이제 전기차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시고 좀 부탁을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영주여객에서는 지금까지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한 운행을 위해서 뭐 나름으로 애는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전기버스 도입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들 앞으로 안전운행하며 친절하며 모두 편의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영주객과 함께
더욱더 우리 영주시가 발전하는 한 해가 되어주고 앞으로도 영주시가 더 밝아지는 영주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에서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제 올해 두 대를 했고 최 대표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또 세 대 그 위로 정차를 점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또 청정 우리 영주가 더욱 청정한 환경으로 거듭날 것이고 또 우리 교통 장애 또 불편하신 분들이 편리를 더욱 편리하게 쓸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부른콜이 11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70세 이상이 영주에 꽤 많이 있고 노약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서 우리 또 저상버스가 이렇게 도입이 돼서 우리 노약자 여러분들이 더욱 활용하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주시는 또 이런 데 대해서 더욱더 박차를 더 가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한 우리 영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뜻깊은 자리에 우리 인정동 국회의원님께서 바쁘신 과정에서도 이렇게 찾 주시고 우리 또 도의원님 또 시의장님 비롯해 시의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최 대표님 운영 잘해 주시고 우리 김영숙 지회장님 회원들한테 연락해서 애용 많이 해 주십니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 저상버스 시승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이게 좀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힘써주신 우리 최현순 영주계 대표님을 비롯한 방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이 사업이 어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시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 시, 이 지자체의 의지가 있어야만 추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기 저상버스라고 하면 두 가지 화두가 있는데요. 전기를 이용해서 하겠다. 이건 이제 무공해 탄소 중립과 관련되는 것이고 자연 친화적인 전기를 동력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저상하는 부분은 방금 뭐 시승도 이렇게 해보셨습니다만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저희 영주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연로해져 가기 때문에 타고 내리시는데 불편함을 좀 없게 해준다는 차원 그 다음에 우리 한국장애인협회 또 김영수 지부장님도 직접 시승을 해보셨습니다만은 장애인들을 포함한 교통약자분들이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의 차원의 어떤 정책이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확대되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전기 저장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예산적 지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그래서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기 지금 시장님, 그 다음에 도의 의장님, 시의 의장님, 비슷한 의원들이 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의지를 안 가지면은 이게 가는 게 계속 늦어질 거예요. 숫자가 적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의지를 가지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 또 제대로 갈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어떤 이러한 사업에 열심을 보일 테니까 우리 박남수 시장님이나 박성만 도의 의장님, 우리 임병아 도의 의원님, 김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 의원님들 여기 다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교통약자들을 배려하고 친환경적인 사업들이니까 좀 가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영주로 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가 도에서 도의원을 하면서 사선을 기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교통, 대중교통이 제 소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경상북도 전체 22개 시군에 대중교통망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버스 업계들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제가 진짜 하루 걸러 매일 듣는 상황인데 지금도 아마 시외버스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폐차 수준의 보조금이 안 나와서 힘든 과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최은순 대표님 와 계시지만 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인천도 국회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저상버스 두 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앞으로 이 시내 버스가 공영제로 돌아가지 않으면 업주도 죽을 맛이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각 동네에서 버스 편리 노선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고통스러울 건데 아마 점차적으로는 시에서 분명히 이거는 공영제 차원으로 안 가면 대중교통수단은 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대중교통수단은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발의 역할인데 이 발을 묶어버리면 좀 안 좋잖아요. 우리 김영수 회장님 늦어서 죄송한데 시작했으니까 도에서 우리 유명한 의원하고 알뜰하게 지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은 국회의원님에게 입법 활동을 통해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주 시민들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잘 이용해서 효율성 높은 영주역에게 최상 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차를 그 여러 차례 돌아봤는데 보험하고 공기는 상당히 좋아지겠네요. 시가. 아, 이것만 해도 우리가 영주시로가 좀 성공적이라서 아까 그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말씀하듯이 도 의장님도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그 아까 그 저 공영제 하는 것도 시장님하고 도 의장님과 국회의원 또 계시는 자리에서 추진을 또 빨리 하루 빨리 할 수 있도록 얘를 좀 저희들 도의회에서도 힘을 모아 드리겠습니다. 예, 이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도의회에서도 어떤 교통약자들 그에 대한 어떤 지원 제도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아마 조금 진짜 우리 국회의원 말씀 따라 늦은 감은 있으나 이걸로 출발을 해서 우리 교통약자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어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점점 발전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최은순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매진승인데요? 매진승이야? 누구야? 5인승! 5인승 다 틀리는 매진승이야? 이게 10한 이게 지금 이거 묶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라 전체적으로 전기버스나 이런 버스에 대한 노하우가 분들은 우리가 운행하면서 시에서 건의해가지고 야, 이 버스가 예. 용각산 버스구나. 이제 특과학으로 다시 해야 돼요. 지금 150km 돼 있습니다. 좀 알아와 있어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네. 이 공간만 나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차를 말이야. 다시 할까? 다 해봐야 돼. 저리 있잖아. 저리 타셨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요래 돌아다녀. 난 저기에 픽스된 줄 알고. 기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좀 다 같이 통과해요.